준비 장소 비밀의 공간입니다. 이걸 16개 뚫어야 돼요. 아침마다. 자, 뿌댕이 친구들 안녕. 나 나이트 사파리 시즌 4.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 맹수들 사자, 호랑이, 곰의 리얼하고 실감나는 활동 모습을 밤이 되면 느껴지는 나이트 사파리, 지금부터 우리 사육사가 준비하는 모습을 그대로 전해드릴 거고요. 다양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준비해놨거든요. 자, 지금부터 뿌댕이 친구들 저를 따라와주세요. 여기는 냉동고예요. 굉장히 신선하게 소뼈를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아예 보관을 하고 있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소고기는 보통 한 16개 정도를 준비를 해요. 16개 준비해서 이렇게 냉동 상태에서 이제 오전 오후를 마치고 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자연 해동이 돼서 사자 호랑이들이 먹기가 되게 편하게끔 이게 자연 해동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네, 끊으세요. 자, 여기가 이제 사육사들의 그 준비하는 준비 장소 비밀의 공간입니다. 백사이드. 일단 이렇게 통뼈를 갖고 오면은 저희가 이제 쓰기가 어려워요. 이제 고리를 걸어야 되는데 이 고리 걸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사육사들이 이제 드릴로 뚫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안전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2인 1조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이걸 16개 뚫어야 돼요, 아침마다. 자, 이제 다 뚫었으니까 이제 현장으로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이트 사파리가 스타트되면서 손님들의 흥분을 좀 자극시키는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호랑이가 나무를 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면 호랑이가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올라가서 앞발과 뒷다리의 근력을 계속 강화시켜 주는 거고 나이트 사파리를 통해서 얘네들이 뛰고 그리고 힘을 주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근력이 강화가 되죠. 저번 주 나이트 사파리 할 때 사자들이 너무 경전해가지고 이게 고정해놨던 게 이게 좀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재고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기 먹잇감을 사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잡아가는 그 견인력을 저희가 사자의 그 강인함, 지구력들을 계속 향상시켜주기에 만든 이니치먼트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꼭대기에 사슴 모양이 달려있어서, 그거를 당겨서 매끄러우게끔 이렇게 해주는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손쉽게 여기다 간식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걸어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해놓으면 완벽하게 이제 목적의식, 사자들이 목적의식이 생겨서 이것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견인력을 이제 발산하기 시작을 하죠. 숨겨져 있고,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네, 세팅을 해주고요.
이게 빠져나와서 이것도 씻고 이것도 씻고. 자, 여기가 그 유명한 그 하이에나들이 그 소뼈를 뜯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신선한 먹잇감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밤이 되면은 상단에서부터 먹이가 이렇게 쭉 보르를 타고 내려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강한 이 와이어도 조금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장력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아, 멋지게 등장하죠. 자, 이제 풀어보세요. 그치, 이 정도인데. 오케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반달곰 놀잇감이에요. 반달곰 놀잇감. 호기심을 자극해서 동물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식이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꺼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밤에 되면은 아주 신나게 이제 호기심을 푸는 그런 반달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이제 재밌어 하는 놀이기구긴 해요. 이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일어선 상태에서 이걸 앞발로 쳐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간식을 꺼내서 먹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요 모습도 아주 귀여우니까 꼭 와서 우리 뿌딩이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자판기. 여기서도 이제 곰들이 좋아하는 비스켓이 여기서 핸들을 돌려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이제 곰들이 만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히 만들었어도 이게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균열이 갔는지를 항상 미리 확인을 해야지 동물들이 다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뭐 떨어진 데도 없고. 오,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이. 자, 우리 뿌댕이 친구들이 그토록 원했던 드디어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나이트 사파리 트램 시즌 4 더 라이브 지금부터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호랑이들의 근력을 키우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프가 감겨 있는 나무에 이제 호랑이들이 나무 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발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로프를 잡고 높은 곳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어때요? 이게 진짜 야생 같죠? 물소를 잡고 이 뜯는 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에나들이 이빨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깨는 이빨이에요. 그래서 뼈까지 해서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사자로 한번 가볼게요. 오히려 이제 사자들이 조금 더 귀엽게 생겼어요. 덜 무섭게. 이제 자판기 하는 모습. 곰들이 똑똑해요. 이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돌리는 거는 저희가 가르쳐줄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이해를 해요, 얘네가. 먹이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습득을 해서 지금 자기 스스로 먹는 거예요, 저게. 아, 이 방식은 됐다 하니까 이제 그냥 딱 하고 먹이 먹죠. 흥! 흥! 포세이돈! 왔어? 좋아. 좋았어? 어이구. 곰들 같은 경우 얘네들이 한 것들이 이게 다 저희가 이제 훈련을 시켜서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캡처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생태적으로 원래 하는 습관들이 나왔을 때 그때 먹이를 주면은 이러한 행동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뿌링이 친구들과 함께 우리 이색적인 만남
밤에 맹수들과의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자, 밤이면 볼 수 있는 나이트 사파리, 우리 뿌딩이 친구들도 오셔서 우리 맹수들의 진정한 야성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파리!